브로콜리 너 때문에. 선생님, 다 먹었어요. 준수가 후식으로 나온 초코 바나나 아이스슈를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민성이 식판을 내밀었다. 다 먹었다는 말과 달리 민성의 식판에는 연근과 김치가 남아있었다. 준수는 민성에게 검지를 저어 보였다. 에이, 선생님도 남기잖아요. 민성은 눈짓으로 준수의 식판을 가리켰다. 준수의 식판에는 계란찜에서 골라낸 브로콜리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준수는 브로콜리들을 숟가락으로 모아 국그릇에 담고는 민성을 바라보았다. 민성은 넉살을 피우며 준수를 따라 연근과 김치를 국판으로 옮겼다. 그 모습을 보며 준수는 연락을 끊어버린 여자친구가 떠올랐다. 우리 엄마가 자기 만나는 거 다시 생각해보래. 서른을 넘긴 남자가 뭐 그렇게 못 먹는 게 많으냐고.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처음 만난 자리.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식탁 가득 그릇들을 꺼내놓았지만 준수의 젓가락은 갈 곳을 찾지 못했다. 그나마 먹을 수 있는 몇 가지 반찬 위를 젓가락으로 오락가락하며 최선을 다했건만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못마땅한 눈치였다. 우리가 만난 시간이 얼마인데 겨우 먹는 거 가지고 그래. 나 음식 가리는 거 몰랐던 것도 아니고. 식판을 들고 돌아서는 민성을 바라보며 준수는 남은 초코 바나나 아이스슈를 입안에 넣었다. 입안 가득 씁쓸한 크림을 느끼며 준수는 말없이 식판을 들고 일어섰다. 일학 생활소설 모음집 세상만사 그런대로 중.